하기 싫어서 맨날 울었어요. 제가 나오는 장면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맨날 만나면 조금 아쉬웠던 생각이 있는데 소리꾼이 조금 편한 것 같아요. 잘하셔야겠다. 아, 이런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가지.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노래하는 거는 좋아했거든요. 집에서 원래 무용을 시키려고 그랬어요. 근데 제가 습기가 없으니까 그 무용학원에서 따라하라고 하는 걸 못한 거예요. 얘는 그냥 노래를 시켜야겠다. 부모님 지인 중에서 이제 장구를 전공하신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그분이 저희 스승님이신 이춘희 선생님께 데려다 주셨어요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.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때 사춘기잖아요. 민요에 대해서 그렇고 뭔가 다 만사가 하기 싫은 거예요. 흥미도 없고.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잘 다독여 주셨거든요. 잘하셔야겠다. 아, 이런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. 한과 흥이 공존하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. 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같이 즐길 수 있는, 느낄 수 있는. 서도 민요는 좀 더 애절한 노래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이제 남도 지방은 파워풀하고 약간 이렇게 묵직한 민요가 많고 그 떨 때도 엄청 깊게 떠는 식임이 많고 경기 민요는 조금 더 가볍고 흥겨운 노래가 많고 화려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딱 가고 싶은 방향은 없고 저는 전통을 너무 좋아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걸 좋아해서 뭐 나는 어느 쪽에 더 치중해 있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. 회심곡이라고 불교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할 때만 꽹과리를 들고 노래를 하기도 해요. 경기 민요는 시적인 표현도 많고 약간 은유적인 표현도 많고 이래서 그렇게까지는 딥하게 감정이 남아있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조금 약간 차분해지거나 들떠 있거나 약간 이 정도지 막 너무 슬퍼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입가슴 스튜디오에 수근가라는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수근가 내용에 보면은 이제 용왕이 병이 들어서 그 약재를 소개하는 그 역할을 했었어요. 의상이나 뭐 분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편하고 약간 신선해서 조금 더 관객들이 편하게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. 제가 나오는 장면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공연을 준비할 때 저희가 한두 달 막 진짜 맨날 만나요.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맨날 만나면 조금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아, 괜히 기억에 남는 거 내 무대에 올라가서 서로 의지를 하는 게 보여요. 무대에서 누가 하면은 너 잘한다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주고 계속 뭐니뭐니 해도 함께 할 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거 언니들 그거는 언니들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 들어요. 오히려 그냥 평소에는 누가가 안 들어요. 약간 의식곡 같은? 왜냐면 이제 평소에 나랑 무대 위에서 내가 좀 다르잖아요. 어쨌든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거는 어쨌든 내려놔야 되니까 한복을 입고 조금 더 마음가짐을 잘 다독이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, 한복이.
지금 같이 베이스 치시는 분이랑 작곡하시는 분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. 근데 그 팀이랑 뭐 비주얼 아티스트나 아니면 패션 쪽이랑도 같이 협업해서 해보고 싶긴 해요. 확실했던 순간이 있는데 잘 웃는 언니가 있어요. 그 언니랑 저랑 웃음이 터진 거예요.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안무를 하면서 계속 노래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언니랑 저랑은 뒤돌아서 계속 웃음 참고 나머지 언니들이 노래를 열심히 해줬던 기억이. 그때 CF에서 태평가를 편곡해서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들으면 아 이거 이렇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거랑 너영 나영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하는 음악을 들으면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끝까지 제가 즐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. 소리꾼이 조금 편한 것 같아요. 경기 소리꾼? 경기 소리꾼? 네. 도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 커피가 되게 맛있어요. 조금 더 홍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제 저희도 선생님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, 그거를. 근데 이제 저희 후배들이나 뭐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. 좀